베이커 오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스킬은 WQE 이 순서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와, 덩글 돌 시간에 갱을 가라. 아~ 앨리스는 갱갱갱이다. 갱을 가라. 갱을 가라. 좋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실리아에서 활약을 하면 그때 네. 하시죠. 아. 어떠세요? 배운 거는 잘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이요. W 그렇죠. 변신해서 아, 그렇죠. 톡톡. 예. 그렇죠. 모범적이네요. 교과서적인. 약간 방어 쓰고 아, 예. Q 쓰고 맞아주나요 본체가? 아 무서워요 아직은. 좋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네. 아우 정글링 깔끔. 아주 깔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정글 다 돌았는데 보시면 물리학 하나 쓰고 체력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리진하고 만나도 안 무서워요. 예 이제 만나도 서로 만났어요. 자, 만났어요. 만났어요. 시선이 시선이. 큐가 먼저. 아니 시선이 아, 어디로 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절 맞추고. 큐. 아니 큐. 아 근데 올라프가 우리 편 우리 편 뭐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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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줄타기 잘하는데 아, 안 와요. 집 갔네. 앨리스 코치 맞췄어요. 그렇죠. 코치 맞췄어요. 스킬 스킬. 아 연계 좋아요. 줄타기 줄 탔어요. 근데 어디로 가나요? 갈 데가 있나요? 와 이지력 큐가 미쳐. 아 근데 평타가 너무 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실황리얼 아이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오늘 다른 분이 좀 계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브론즈 교수님이 아닌 브론즈 중후군 한자 미갈 최영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본인이 누구지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예 네. 저는 나이스게임TV의 새로운 방송 크루 오늘 실리아 진행을 맡은 멜트 안신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분명히 예. 원래 이 자리에 우리 홀스 정진호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아이언 전문가께서 예. 휴가를 가셨어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이제 아이언이 아니라 저 브론즈 병동 환자거든요. 네. 제가 이제 브론즈사 증후군 거의 말기라서 네. 제가 곧 있으면 아이언 1로 갈 것 같은데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아 그렇죠. 예 아이언 되기 전에 일단 와서 한마디 해봐야 되겠다. 네. 예. 땜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땜빵으로 네, 이 자리를 예, 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가셨는데 네. 누군가 옆에 계신 계셔야 해서 아, 오셨죠. 그럼요. 예.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캐스터가 아니라 여기 이른바 해설의 포지션에 있는데 네. 제가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네. 제가 해설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디 넣어도 미갈님이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오, 제 생각과는 다른데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캐스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아,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예. 네, 하겠습니다. 보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현장감이 넘치는 네, 중계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의 BJ분, BJ 오세블린입니다. 현재 랭크는 브론즈 4 0포인트시고요. 랭크 유저 33만 명 중 32만 위 상위 97% 유저십니다. 아 제가 네. 오세블리님의 경기를 방송에서 중계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네. 오늘 처음 오세블리님의 플레이를 보는데 이분이 이제 실황리얼 아이언의 페이커님이거든요. 아 페이커라고요? 네. 어, 네. 뭐 그 이명에 맞는지는 또 경기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챔피언은 미드 케이틀린, 정글 카서스와 마스터이입니다. 아, 카서스랑 마스터이. 사실 뭐 카서스 같은 경우에는 대회도 뭐 종종 나오는 픽이고, 네. 마스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아래 동네라면은 언제나 나와서 뭐 하드 캐리를 해버리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천하 제일 검이죠 아래 동네. 아, 그렇죠. 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미션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의 미션 CG 보여주시죠. 자 어떤 미션인가요? 오늘의 미션? 네 누적 킬수 20킬 달성하기 실패시 롱팬이 입고 구미베어 춤을 추신다고 하네요. 요즘 핫한 밈이죠 구미베어 춤. 아 구미베어 춤 귀엽더라고요. 예. 제가 몰라서 이제 한 10분 전에 유튜브로 봤는데 아 깜찍해요. 예 깜찍합니다. 아주 이뻐요 아주 이뻐요. 그런데 문제는 한여름의 롱패딩이다. 제가 보기에 예. 롱패딩을 하나 새로 사셨어요 지금. 아, 예, 지금 시즌 오프로 해가지고 하나를 사셨어요. 할인율이 엄청나죠 지금 예. 시즌에. 그래서 예, 바로 이 춤입니다. 아, 바로 이거예요. 예, 바로 이 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롱패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네. 미션 완수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어, 일단 지켜봐야죠. 아, 그런가요? 네. 어. 마스터이도 있고 카더스도 있어서 오늘 미션 달성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블리님 인터뷰 준비해 있다고 하네요. 오세블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오, 장인어른 끝나고 예, 저랑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아, 정말요? 아, 또 이렇게 네. 립 서비스를.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네. 아. 자, 오늘 미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20킬인데 네네네.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킬딸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킬딸하기 좋은 네. 킬딸하기 좋은 챔피언들도 가져오셨는데. 오, 그러면 네네. 이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아, 뭐 춤은 뭐 네. 아 몸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아,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도 보면은 카서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카서스도 원래 좀 해보셨었어요? 카서스 실내에서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목사 했어요. 목사. 지난주에 네. 한번 하셨죠. 카서스를. 아, 굉장히 평화주의적으로. 칼날부리한테 죽었어요. 네. 칼날부리가 잘못했네. 아, 강해요 칼날부리. 세더라고요, 되게. 예. 아, 그렇죠. 원래 세죠. 칼날부리가 원래 네, 센 거고. 예. 네네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미드 케이틀린도 뭐 챔피언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데. 네네. 방관하시는 건가요? 네네, 방관입니다. 아, 케이틀린 하면 이제 또 오세블리님의 대표픽 아니겠습니까? 어우, 그런가요? 어머. 어느새 대표픽이 되어 있었군요. 7학년 라이언에서 케이틀린을 드시고 하드캐리하던 모습이 있는데. 아. 네. 그럼 뭐 케이틀린만 좀 잘해주면 20킬 정도에 한 판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쉽죠. 그럼요, 그럼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오늘도 활기찬 오세블리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킬이라 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챔피언들인 만큼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만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실학녀 라이언이 3부까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4부까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에 어떤 경기 보는 거죠? 네,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죠. 네. 지난주에 이미 한번 언제를 드렸는데 바로 북미 아이언 관전을 합니다, 드디어. 아,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렇죠 글로벌하게 가는 이 실학년 라이언이 네. 아, 좋아요. 이제 또 북미 하면은 예. 여러 스포츠들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NFL도 있고 뭐 NBA도 있고 여러 스포츠들인데 과연 본토 롤의 본토에서 이뤄지는 아이언들의 경기 어떤 경기인지 네.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상식이 많으신. 아, 원래 이런 거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그런 거군요. 예. 네. 아, 제 마음속에 스포츠는 e스포츠밖에 없는데. 아, 저도 e스포츠 외길 인생이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예. 뭐 이러저러 아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승룡 씨랑 처음 같이 마이크를 잡는 거라서 네. 예, 내심 좀 걱정을 했어요. 예. 아, 승룡 씨랑 어떻게 좀 맞춰봐야 되나. 근데 실제로 뭐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아우, 재치 있으시고 아, 되게 잘하세요. 예. 더 잘하시는 분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칭찬을 잘 못 받으시네요. 아, 예. 제가 좀 그렇게 칭찬받으면은 좀 위축된 스타일이라.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좀 세게 다루는 걸로. 아, 예. 아, 거칠게 다뤄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거칠게 다뤄주세요. 예. 제가 제 옆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다. 네. 1번, 잘생긴 사람. 아,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저한테. 2번, 키 큰 사람. 아, 그것도 없네요. 3번 공부 잘하는 사람. 아, 그것마저 없어요. 아, 해당 사항이 없네요.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미갈님의 마음에는 들겠죠. 제가 예전 방송하신 걸 좀 봤는데 네. 채팅창에서 잘생겼다는 얘기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 화면빨이에요. 아, 화면빨이에요? 예, 화면빨이에요. 아, 화면빨이에요? 예. 아, 1번부터 틀려먹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뭐 한번 실제로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네. 못생겼습니다. 왠지 제가 나쁜 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진실은 중요하거든요. 아, 진실은 네. 중요하다. 그렇죠. 아, 뭐 알겠습니다. 나 게임은 캔발 받기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나 게임 캠인데 이 정도면 잘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예. 뭐 그럼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아, 그렇죠. 예. 예. 좋은 게 좋은 거죠. 예. 뭐 절대 뭐 캐스트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서로 말하고 싶은 게 비슷할 거거든요. 아, 뭐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데요?
벽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플로즈님 벽풍선 100개. 이렇게 활말이 떨어진 타이밍에 저희가 리액션 할 거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버플로즈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 맞춰주시네요. 아, 최고의 캐스터. 그렇죠. 아, 리액션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 기본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 그 노인분 계셨을 땐 이런 거 안 맞춰주시더라고요. 아 왜요? 아니요. 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왜요? 뭐 어르신이잖아요. 전 아직 신입이라서 아~ 어려워요. 너무 아, 어려워요 사장님. 아, 네. 저, 편하게 얘기하세요. 원래 없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아 말 안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럼 우리 홀스 우리 정진호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네.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연예인. 네. 연예인들도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연예인 예를 들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연예인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낮게임을 너무 오래 봤거든요. 15년도 정도 거예요. 아마 NLB 때부터 했으니까. 아, NLB 때. 네. 예. NLB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예. 뭐 어느 정도 급의 연예인으로 보였냐 이거죠. 네, 뭐 월드스타처럼 보였냐 아니면 뭐 지역구로 보였냐. 국내 탑스타까지로 할게요. 아, 국내 탑스타. 네, 네, 네. 예. 본인 기준의 국내 탑스타가 누군가요? 제 기준의 국내 탑스타요? 네. 저는 이제 문별이죠. 마마무의. 아~ 제가 문별을 정말 좋아해서 아~ 예. 저... 성룡피셜, 홀스, 마마무랑 동급. 네. 이렇게. 예. 아. 예, 저희 마마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연예인 같았어요. 예. 네. 근데 뭐 TV에서 보던 분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TV에서 보셨던 거 TV에 이제 봤던 거보다 네. 풍채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쵸? 네. 오, 되게, 덩치가 있으세요. 처음 봤을 땐 좀 약간 무서웠어요, 사실. 몸둘 바도 모르긴 했는데, 워낙 풍채가 좋으시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좋게 말하면 풍채가 좋은 거고, 네. 네 다르게 얘기하면 통통한 거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이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혐통. 아. 이지리얼을 혐오하는 통통하신 분. 네. 예, 그렇죠. 통통하신 분. 요건 팩트입니다. 예,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통통하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경기 진행되기 전에 우리 오세블리 님께서 지금 다치를 한번 해 가지고 네, 서포시 걸려서 다치가 걸리셨다고 하네요. 네. 오늘 뭐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라인은 뭐 지금 미드 또는 정글이기 네, 때문에 네 미드와 정글이죠. 네 조금이지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비는 사운드는 저희가 열심히 채우면 되니까요. 아, 그럼요. 예. 예. 자, 이때 또 헛소리 일발 장전해야 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승룡 씨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 중 굉장히 많을 건데 그래도 뭐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낮게 새로운 얼굴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에게 어필. 내가 이런 남자다. 아... 내가 바로 승룡이다. 딱 한마디 날려주시죠. 일단 낮게임의 지지난주 금요일에 테스트를 봐서 여기서 킹동라고님이 병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개 이 정도밖에 리액션 안 해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 끊었네요. 다시 얘기하세요. 아, 별풍선이 더 중요하죠. 아, 제가 네네. 뭐가 중요합니까? 아, 네, 그러세요? 네. 어쨌든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 날 딱 이제 테스트를 봐서 입사를 한 따끈따끈한 신입이고요. 아 신입. 네, 정확한 거는 낮게임 정식 입사는 아니고 방송 네. 크루로 입사를 했고요. 아 3인님 별풍선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백두산까지 가는 건가요? 아 가나요? 여기서 누가 세 개 딱 눈치 게임으로 딱 이렇게 날려주면 아 그럼 이제 파도 밀려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백두산 오면은 내가 네. 이런 거까지 하겠다. 백두산 오면요? 네. 나 승룡이 여기까지 하겠다. 뭐 노래라도 불러야 됩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아, 개인 방송을 예.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 별풍선 리액션 좀 미흡합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아니 뭐 짬이 예. 차면은 잘하겠죠. 네. 네. 아, 한 개보다 두 개가 작아요. 뭐 세 개 쏴주세요. 예, 그럼 유도죠, 유도. 예, 유도입니다. 유도였어요? 오 이분이 오 아, 투사님, 투사님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3,776번째 팬클럽 가입.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채팅창에서 뭐 멜트나 부르자 제 닉네임인 고기나 부르자 했는데 네. 뭐 부를게. 아 오 사계림 감사합니다. 세계. 그리고 꿈꾸는 나리님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아, 제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 저도 같이 꿇어야 되겠죠? 아, 제 무릎을 꺾어버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리님. 네. 네. 저희 나이스게임 TV 예. 제작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평대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메인이 정글이 될 것 같은데 네. 승룡 씨 같은 경우에는 주 포지션이 어디세요? 저는 이제 정글을 원래 했었는데 그런데 킹동라고님이 별풍선 100개 100개를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대체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사장님 휴가 오래 가셔도 되겠어요. 안 계시니까 우리 많은 빵빵 분들이 빵빵 터져요. 아, 별풍선 너무 달다. 아, 그러니까. 예. 아,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 그렇죠. 리액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글 어디시라고요? 원래 정글을 했었는데. 어, 네. 아, 요즘 자꾸 뇌절을 하더라고요. 게임하면서 정글 하면은. 그래서 그냥 이제. 가볍게 아니 가볍진 않죠. 그냥 얌전히 CS만 받아먹고 네. 평타만 치자 해서 원딜로 포지션 옮겼습니다 요즘. 아 AD 캐리. 네. 아 뭐 내가 캐리하겠다. 네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라인으로. 네. 네. 아 원딜은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라인 전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한타랑. 오. 정글은 뭔가 미니별도 보고 바쁘잖아요. 어 뭐 그렇죠. 네 원딜 그냥 밀려오는 CS만 먹고 앞에 네. 있는 상대만 치면 되니까. 아. 그나마 쉽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저는 뭐 원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나 봐요. 역시 사실 제가 랭크가 높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티어가 혹시 브론즈 1입니다. 아, 뭐 예. 저랑 비슷한 동네에 계시네요. 아, 낙순 예. 한번. 예, 동네 사람이었군요. 아, 동네 사람이죠. 예.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희의 거리가. 저희 회사에 제 동네에 같이 계신 분이 몇 명이 없어서. 아, 네. 예, 대부분 뭐 저기 옆 동네 계신 분은 뭐 다이아가 있고. 아, 그렇죠. 예, 어떤 분은 플래그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골드에가 있고. 저기 허언증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한 분이 계셔서 네. 물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랑 비슷한 동네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약간 동양 친구 만난 느낌이죠 이럴 때. 네 예. 그렇죠. 예. 어우. 그리고 뭐 비슷한 티어 말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으시네요? 뭐 허언증이 있는 어떤 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신데 아직까지 좀 조심하고 싶네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직. 아 그런가요? 예. 예. 사장님이 아. 옆에 계신 몬둘바를 아직 모르겠 몬둘바를 못하겠어요. 아, 저는 그렇군요. 채팅창에 뭐 뒷담화 얘기하시는데 네. 이거는 뒷담이 아니에요. 앞담입니다. 방송 켜고 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카메라 꺼진 몰라도 카메라 켜지고 하면은 뭐 앞담이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그리고 언제든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미갈님이 어떤 얘기했는지.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네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다 이해하세요. 사장님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 목이 타네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네. 아 그리고 발레스테님께서 별풍선 300개를 이거 뭐 어떻게 해줘? 앞구르기로 해야 되나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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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300개라니 소중한 300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매칭을 잡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저희가 이러고 있는 거고요. 아, 저희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네, 아, 마이크 비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려고 저를 여기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야죠.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에서 카피디님이 이 미친놈들아 그러는데 네. 사실 본인도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어이, 돈이 들어오는데. 아, 그렇죠. 이게 들어오잖아요. 예. 최고죠, 이게. 아, 그럼요. 예. 예. 아, 그럼요. 최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 8월 됐잖아요. 네. 저희 나이스 게임 TV가 8월부터 이제 베스트 BJ가 됐어요. 아, 베스트 BJ가. 그래서 별풍선 환전하면은 아, 수수료 줄었어요. 아, 쏠쏠하죠, 그럼 이제 또. 네.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 돼야 돼요. 예. 네, 지금 챔피언 픽 중이라고 하는데 네.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곧 뭐 조금... 뱀픽 나오겠죠. 네. 그럼 첫 번째 픽은 어떤 캐릭터가 될지 지켜보고 싶고요. 아마도 정글 쪽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뭐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미 한번 닷지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추가 닷지를 하면 뭐 30분이 걸리잖아요. 네. 저희가 30분 동안 똥꼬쇼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도 좀 지쳐요. 30분 동안 이렇게 춤을 추면은
그렇죠. 30분 동안 네. 춤을 추면 누구든지 치거든요. 아, 뭐 어디를 걸리든 네. 네,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은 오늘은 시우랑 리얼 아이언이 3부가 아닌 4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4부에는 북미 아이언 리플레이 관전 방송을 할 거고요. 경기를 한번 미리 리플레이 파일 받아서 지켜봤는데 네. 어우 대단해요. 어우 보통 맛이 아니에요? 네. 이제 상상도 못한 게임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 그래요? 어우 예. 저는 아직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해도 돼요? 네. 저 진짜 기대해도 돼요? 예. 그럼 실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망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너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소전 보석이라도 좀 드릴까요? 어 저를 되게 잘하시네요. 제 포돌이 대신 뽑아주실래요? 아 포돌이가 없어요? 예. 아... 포돌이가 없는 무언가입니다. 아 심각하시네요. 아 참 네. 다른 거 다 있는데 포돌이만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안 나와요 그 친구. 네. 네. 어 저만 지금 이제 그 뭐냐 환자복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은 뭐 자리는 해설이지만 네. 어 실종으로 해설이 아니라 이제 브론즈사 좀 환자로 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오셨죠? 아 그럼요. 예, 예 우리 시랑리얼 아이언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못하는 건 아니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더 있구나. 네네. 예, 이렇게 동지들을 찾아서 약간 심리치료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예? 좀 희망을 가져보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장님 계실 때는 이미 브론즈든 뭐든 다 기억 그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가 네. 다 됐다. 그리고 권위자 해서 이제 가운을 입으신 거고. 그렇죠. 미갈린 네.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예, 권위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동네에 있을 뿐. 시름시름 앓고 계시죠. 아, 그렇죠. 예. 아, 요즘 네. 환절기가 아니군요. 덥죠, 그냥. 아, 네. 열사병이죠. 아, 그렇죠. 걸려도, 예. 예, 저 이마에 땀 나고 있어요. 예, 땀 나고 있어요. 어, 지금 스튜디오도 막 더워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출근하는데 와, 너무 덥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오, 뭐 체감 온도가 뭐 35도. 뭐 40도까지 간다고? 네. 이제는 뭐 한국을 아열대지방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팬픽 함께 보시죠. 오세블린님 팀은 아 위드 케이틀린이 먼저 탑케틀이 먼저 나왔다고 하네요. 라인이 좀 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세블린님 팀 같은 경우에는 탑케이틀린, 정글 세조안이, 원디래쉬, 서포트 노틸러스, 위드베이 가고요. 상대 팀에는 정글 람머스, 탑 라이즈인가요? 탑 라이즈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서포 샤코인 것 같고요. 네. 원딜 이즈리얼 미드 탈론이 나왔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일단 양 팀 다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는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오세블린 팀 같은 경우에도 뭐 세주아니의 애쉬 빙하 시너지 아 빙하 시너지가 아니라 자 세주아니의 애쉬 예. 아, 요즘 롤터체스를 많이 해가지고 롤터체스 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 예, 환자복을 입으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네요. 아, 이렇게 그쵸. 네, 괜히 입은 게 네,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탱커도 있고 좀 노틸러스 세주아니의 뭐 이니시에이팅도 있고 그렇죠. 뭐 베이가는 뭐 후반 가면 그냥 좋은 챔피언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조합 굳이 따지면 투원딜이에요. 또 후반 보면 아주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케이틀이 탑에 있어서 그렇지. 예. 떼놓고 보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제 상대 팀에는 약간 좀 창의적인 픽이 있죠. 서포트 않고 심지어 힐저마예요. 무조건 상대를 죽이겠다. 예. 예. 나의 아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무조건 죽이갔어.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드의 탈론, 탑의 라이즈. 상대적으로 좀 탱커가 부실해 보이기는 한데 뭐 네. 그래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뭐 AP 딜러도 있고 AD 딜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투원딜 상대로 람머스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정글러가 맞아요. 원말 예. 한번 눈크려 보면은 때리면서 이렇게 원딜이 아야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아파요. 튕겨나간 예. 아니 도탄되거든요 전부 다. 아 그렇죠. 예. 오 도탄. 아,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를 도탄되었습니다. 예. 네. 혹시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아픈 데를 찌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하나는 리드하고 있네요.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아 그래요. 아무 오늘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아 아닙니다. 뭐 일부만 이렇게 하지. 네. 이후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비면 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일단 경기 7초 남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는 오세블리님 게임을 관전을 하는 거니까 네. 탑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탑이 라이즈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세블리님이 라인전만큼은 거의 뭐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 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수월하거든요. 서로 싸우기. 그래서 그럼 결국 정글러들이 얼마나 갱을 잘 오느냐 네. 이런 얘기를 원래는 드리는데 이게 또 실황리얼 아이언이다 보니까 이런 예상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한 경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거 실황리얼 아이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제가 생긴 거는 정훈 장교 혹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나름 25살이에요. 좀 어리긴 합니다. 늙어 보이긴 해도 일단 나이는 어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예. 학교를 늦게 들어가긴 해서 학교는 왜 방학을 좀 했죠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방학을 했다는 건 재수를 했다. 네. 아 그렇군요.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숙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샤코의 숙련도가 남다른데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죠. 29만 점이에요. 이제 여기서 사장님 계시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저 숙련도는 현지입니다. 저 레벨이 높고 숙련도가 높을수록 저희는 더 편안하게 이렇게 네.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절대 아니다. 예. 그리고 케이틀린 역시 아 오세블리님 숙련도 23,000점. 그리고 프레티지 에디션이에요. 배우신 분. 예. 네. 진짜 이쁘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인정합니다. 네. 아 프레스티지 스킨.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 스킨이 한 개도 없어요. 네. 네 게임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 MSI라고 하나 뽑았는데 오. 거기서 아칼리 아니 아칼리가 아니죠 이블린이 네. 완제품으로 나오더라고요. 프레스티지 이블린. 하, 그날 저 돈 다 썼. 아니 그날 저 운 다 썼어요 한 달짜리. 와 실력이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네. 포돌이가 안 나왔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다 다 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노틸러스 베이가 보였고요. 숙련도가 좀. 자 경기 들어왔네요. 네. 자 일단은 베이가가 지금 출락출락출락 출상출상 걸어다니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아랫동네 이른바 하위 티어에 좀 오게 되면 네. 저 탈론 같은 친구들이 요주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저 암살자가 키를 먹고 날뛰기 시작하면 오! 아니! 이즈니얼 도둑질 좀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말뚝대! 전멸 치면서 이즈를 와 1.4 자동 라곤이 시작부터 그냥 걸려가지고 그리고 돈 얻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즈리얼이. 아 그렇죠 도력이니까. 네. 예. 네. 어이 아 기분 좋다 하고 탁 쳤는데 아니 여기서 어 아, 갑자기 상상도 못한 그랩이 예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블리님 팀 기분 좋게 킬 먹고 시작하는데 케이틀린 바로 탑 올라가서 멋진 없어요. 아 뭐 괜찮습니다. 어 근데 세조원이 지금 템을 안 사고 왔는데요? 어? 이거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정글링 되나요? 어 일단 리쉬를 받으면은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저 템이 없다는 걸 깨달을지. 어 저런 거려고 이제 전문용어로 네. 이 적립식 정글 예. 예 적립식 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허겁지겁 템사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죠. 아 첫 버프는 먹고 가지. 네 먹고 가야죠. 이런 바텀은 뭐죠? 아니 기다려주나요 설마? 서로 사인이 안 맞잖아요. 왜 갑자기 또 레드를 치다 뺐는데요? 예 뭐 어쨌든 뭐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노틸러스 조금 얻어 맞았죠? 오 조금이라기에 좀 많이 받게 됐는데요. 예. 요게 샤코 서폿의 장점. 그렇죠. 아우 깜짝 놀라요. 깜짝 상자에. 네. 예. 자 지금 노틸러스 귀환하고 있고 귀환 끊기고. 네. 이게 이즈리얼이 시작할 때 뭐 전사를 하면서 킬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바텀 상황은 레드가 더 좋아요. 그렇게 노틸이 집을 가버리면은 AD 캐리들이 목을 매는 선이 랩을 뺏기거든요. 오, 웬만하면. 네. 물론 이 동네의 선이 랩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네. 네. 통상적인 이야기는 통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렇습니다. 자 탈론이 살짝 좀 들기환을 넣어주고 있고 어우 가방에 들어가서 와 번쩍 전멸 딜로 마무리. 깔끔한데요 탈론. 예. 오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네. 리드의 탈론이 좀 불안 요소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심상치 않아요. 눈여겨봐야 돼요 이렇게 예. 키를 먹었으면. 그렇죠. 아 결국 문제는 지금 저 세주안인데 네.
바텀도 문제고 세주아니도 문제고 모세블리님 입장에선 여기저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노틀러스 그래 끌어주면서 이지를 노려주는데 힐 써싸라고 깜짝 상자가 어디 치나 애쉬 아이고 대피언을 그 쳐야죠. 어딜 때립니까? 샤코 본인 승려도 자랑하고 있어요. 내 깜짝 상자 이렇게 만들었다. 딱 걸렸지. 그럼 탑에 람막 등장. 자 도발 들어갔습니다. 근데 덫을 깔아주긴 했는데 데미지를 좀 많이 받죠? 마지막 큐어 와! 그래도 살아가면 다행이겠다 싶었는데 추가 킬까지 만들었어요. 그 쌍버프까지. 와.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오세블리님 다시 보시죠. 자 일단 바텀입니다. 네. 이거 노틸러스가 잘 끌었어요. 잘 돌렸어요. 애쉬가 이거 가가지고 딜을 하면 되는 건데 깜짝상자 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니언 한 번 더 쳤고요. 네 그러면 뭐 이지를 못 잡고 죽는 거죠. 그렇죠. 이어지는 탑 쪽. 그리고 탑에서 람머스가 갱갑니다. 굴러가요. 자 전멸이 있는 오세블리 요거를 보고 있다가 덫부터 깔고 덫이 맞진 않았는데 문제는 대처하셨죠. 예 그리고 여기서 깔끔하게 필터 비스메이커로 예. 쌍버프 챙겼어요. 의도된 플레이는 아니었겠죠. 네. 네 뭐 더 걸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바텀은 채굴 달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두 개가 네. 지금 보면 CS도 큰 차이가 나고 있고 네. 스코어상으로도 차이가 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세주아니가 초반에 아이템을 안 사왔다가 정글 안 돌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정글링을 시작을 하면서 정글 차이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바텀을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지금 블루팀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벨을 세주아니가 압도하고 있네요. 대단한 곳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아, 제가 그걸 체크를 못했군요. 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 실험결 아이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번 죽었으니까요. 아, 뭐, 그렇죠. 네. 네. 죽었을 때 세조 아닌지 뭐 정글링을 돌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오, 그리고, 샤코. 지금 보니까 렌즈 시작이네요. 오. 난 어차피 부시에 숨어있을 거니까 렌즈로 계속 와드만 지우겠다. 나는 와딩을 저걸로 할 수, 깜짝 상자로 할 수 있으니까. 아,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계산된 플레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시 속에 있을 때도 샤코가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예. 박스 까는 것도 안 보이게 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서프 샤코는. 네. 자, 그리고 탑쪽. 지금 그 쌍버프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는 오세블리 선수. 레드 따끔하죠. 그런데 람머스가 맞겼는데 쌍버프 찾으러 왔습니다. 네, 데미지. 아니, 라이즈님! 라이즈님! 그렇지만 점멸까지 쓰면서 평타한데 톡! 박치기로 마무리했네요. 네, 라이즈가 추가 딜을 안 넣어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네. 뭐 마무리가 됐네요. 잃어버린 쌍버프를 람머스에게 양보해 주려는 걸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또 네. 정글러와 탑라이너의 우애가. 예. 아, 한국인은 정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자, 마침 오! 세주아니가 미드갱킹! 세주아니 등장. 그런데 베이가 없고 베이가 멀죠? 오, 그렇네요. 뭔가 약간 도와주는 액션 취했어요. 네. 예. 근데 오 탈론이? 탈론까지 쫓아간다. 난 벽을 넘을 수 있거든? 하지만 이거를 넘긴 없지 못해 전멸해야 돼요? 사건의 평선 못 넘어요. 저 지형 아니거든요. 세주아니가 왜? 도망까지 불타요. 어디 샤코까지 왔어요? 마지막 한팅! 그 사이 바텀 쪽! 야 뭐 어디부터 봐야 돼 이거? 어디 봐야 돼요? 일단 이즈가 쫓기고 있는데 자 한 대만 가나요? 그랩! 그랩! 큐! 밧줄견인! 아! 올랐어요 이즈 열사망! 그리고 베이가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나요? 아샤코 티베깅! 아니 베이가 왜! 아 노렸어요! 아니 저걸 심리전을 걸어요? 예 베이가의 방심을 유도했네요 샤코. 와... 와... 야 뭐 여기는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안 빠져 베이가? 체력도 샤코가 더 많았거든요? 네 자동 라곤도 걸릴 체력이 아니었는데 이쪽에서 애쉬가 탈론 많은데 병 못 넘었죠? 마지막 한 대! 한 대만 더! 맞지 않아요. 예, 그래 샤코 등장! 샤코 등장! 자, 안 깎궁! 근데 마무리 살려주는데 아이고 탈론이 병 넘어서 킬각을 보고 있었네요 탈론이. 그렇습니다. 자. 내가 벽을 너무 도망간 거는 킬을 위함이었다. 샤코와 탈론의 연계 플레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샤코가 숙련들 걸맞게 게임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완전. 그리고 부활한 세주아니가 맞죠? 등장했는데 이지리얼 다시 한번 끌리고 스턴 속보 어디 갔죠? 이게 그리고 추가 딜이 좀 애매한데요? 네. 세주아니 다시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아니 뭐 전투가 끝나질 않아요. 예, 박치기. 네, 박치기하고 딱고 죽어요. 정세훈의 비전으로 깔끔하게 이지리얼이 마무리했고요. 오세블리님 쌍부부 시작이었는데 너무 많이 맞았죠? 평타한대로 마무리. 블루팀 힘들어지는데요. 기분 좋게 시작
좋겠는데. 네. 그리고 아래쪽은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권인가요? 왜 태그 토너먼트라고 있죠 여기선? 그러게요. 자, 샤코는 계속해서 인장을 보여주고 있고. 예. 아니 이즈리얼 집에 안 가요? 어, 라버스까지 등장.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공격기로 애쉬 마무리했는데 이즈가 괜히 들어왔다가 와서 죽었네요. 별도면 하고 죽었어요. 네. 몇 번째 싸우고 있죠 지금? 한 3분째 지금. 네, 아래쪽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아, 여기 시작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탈론이 오, 요리조리 왔다 갔다. 그래서 세주하니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 들어갔고. 끝까지 들어가요. 왜? 다 맞고 지금 빈 사상태예요. 예. 이어서 샤코도 들어가고. 점화가 한 팀만 더 있었으면 세주한이 죽었을 텐데 살았고요. 네. 여기서 탈론이 스킬을 맞고 어이구 왼쪽으로 좀, 아 이거 살아갈 수 있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마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지를 추격 끝에 사망했고요. 여기서 아래, 베이가가 예. 베이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예, 샤코 티빙이 가니까 약간 좀 약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제압이 됐고 예. 뒤쪽에서 노틸러스의 애쉬까지. 아, 우리 베이가 죽인 거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깜짝 상자가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탈론 여기서 어 노틸온다. 자, 옆으로 뛰고 예. 자, 탈론이니까 한 번 더 뛸 수 있죠? 격타기 할 수 있죠? 이렇게 도망갔는데 여기 애쉬가 자, 어서 와. 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서 한 대만 더 뛸 수 있었다면. 그래서 여기 자동 락온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코가 깎고 그때 노틸러스가 한 번 끊어주고 탈론이 마무리. 그렇습니다. 와, 이러면서 레드팀이 또 이득을 보고 끝나나 싶었는데 세조하니까 좋아요. 네, 그리고 레드가 이걸 안 빠져요. 네, 우리가 수가 더 많다. 네. 자신감 있다 했는데 그러면서 예. 자, 위쪽에 이즈리얼이 한번 물렸고 이즈리얼이 계속 때리죠. 그렇죠. 포킹이 가능하니까 세주하니까 갑자기 들어갑니다. 예, 이즈리얼이 왜 우리 노틸러스 때려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즈리얼은 마나가 많고 스킬도 다 돌아있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또 베이가까지 등장. 네가 우리 팀 기울였냐? 네, 아까 죽었던 베이가가 지금 걸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애쉬도 지금 보고 있고. 자, 이거 그냥 보낼 수 없다. 사건의 지평선. 아, 여기서 빈당했어요. 사건의 지평선이. 예, 이러면은 스킬이 빠졌고. 예. 그래서 이즈리얼 쪽으로 달려가는데 애쉬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저기 람모스가 등장. 오고 있죠. 내가 왔다. 자, 아르마질로 굴러가유. 자, 빨아버려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써줬는데 이즈리얼이 자동락 걸렸어요 여기서. 정조준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네. 굳이 한 번 더 때리겠다고. 네. 비전인 등을 써서. 별똥을 하고 죽고. 어, 메이가! 오? 저 한 번 넘어갔습니다. 예. 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 탈로크까지 뛰면서 메이가를! 와, 킬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탈론. 그렇습니다. 서포트 베이가인가요? 파트가 너무 오래 있는데요. 자, 그 사이 미드 쪽에도 애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 라인 수업 자연스럽게. 어, 미드 애쉬의 원딜 베이가로. 아, 빈란 챙겨서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뱀픽 볼 때 케이틀린이 라이즈를 뭐 압박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아, 혹시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형기는? 이것이 바로 실황리얼 아이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LPL 아니고요. 실황리얼 아이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3킬 0데스 3어시스트의 샤코. 오, 굉장히 잘 컸어요. 숙련대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고 어, 일단 조출견이 맞았는데 이제 포탑이 도와주진 않네요. 이거 뭐 때린 만큼 또 맞았어요. 네. 아니 샤코가 아니 이걸 아이고, 이게 킬각이에요. 불 마지막 한 대. 한 대만. 자, 근데 자폭이 있거든요. 문신에는 이거 노틸러스가 끝까지 뺑보맥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 그리고 탑에서는 아르마지로 다시 한번 굴러가고 케이틀린으로 준 대 지진까지. 자, 1대1로는 좀 무리가 있었죠. 예. 전멸이 있는 케이틀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바텀은 어느새 포탑방도 두 개 남았어요. 저 최굴 아주 달달하게 해주고 있죠. 예. 오, 드디어 세조하니 2대1 세조하니 등장. 그 뒤쪽에서 고기 타고 오는 라이즈인데 그게 문제죠. 아이고, 마지막 도트 때문에 키트 주었고. 이러면 1대1 상황에서 라이즈가 에이, 질 리가 없죠. 한 명은 정글러고 한 명은 탑라이너거든요. 탑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 바텀 쪽에서도 또 뭐 들교환 이득을 받나 봐요. 이거 타워 밀리나요 설마? 10분 전에? 9분에 타워 밀리나요? 그리고 탈로 병 넘어가면서 자, 킬각 마지막. 아, 공기가 돌아오면서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시죠. 자, 탑 쪽이네요.
여기서 람버스 페이 좋게 굴러가요. 뭐 도발 들어간 순간 이미 뭐 케이틀린 살아가긴 쉽지 않았는데 전멸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한 번은 빠질 수 있었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케이틀린이 CS 먹으면 세주환이가 왔다. 오케이 잡아보자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본인의 체력이었어요. 도발 걸리고 딱지가 너무 아파요 때리면. 그렇죠. 라이즈 전멸로 들어와서 케이틀린이 죽었으면 세주환이 잡아내면 되는 거죠. 나는 탑라이너고 넌 정글러인데 네가 어떻게 날 이길 수 있겠니? 네. 난 탑이고 너는 정글러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 싸해졌네요. 네. 무리수 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바텀 타워 그리고 어느새 바텀 타워 체력 간다. 예, 뭐 요번에 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이제 뭐 샤크 자신감 있어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툭탁 툭툭 치면서 타 밀고 있고 결국 10분 39초에 포탑 버프 블러드. 아, 기분 좋게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그리고 샤코 다시 한번. 어, 그래도 이걸 여기까지 노리는 건 좀. 훈련도 자랑 계속 해주고 있고요. 샤코. 예, 탈론. 병 넘으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은 네. 5킬 대 15킬. 일반 골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1분에 1000골드씩 빠졌다는 계산이거든요. 아, 역시 놀랍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 실황리어 라이언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 이른바 하위 티어는 네. 게임을 끝낼 줄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뭐 미드 모여서 밀고 뭐 오브젝트 챙기고 어 그렇게 말씀드린 와중에 도발 들어갔죠. 타워 데미지와 함께 그대로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도발이 들어가면 타워 같이 때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끝낼 줄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장기전이 갈 확률이 높고 장기전으로 간다면 서로 파이팅이 오? 어우 숨어있던 라이저 케이틀린을 반대 편대! 와! 방어 활용이 좋았죠? 왜? 예. 배리어 잘 썼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장기전이 간다면 블루팀도 어? 자꾸 궁 썼는데 맞지 않았고요. 왜 예, 자꾸 제 말을 끊어버리네요. 아까 한번 맞아봤는데 라이저한테 이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인가요? 굿까지 지원해줬는데 시절 걸리고 평타 오늘 뒤쪽에 람버스! 와 람버스 날래요. 네 이러면은 세주하니까지 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뭐 좀 풀리다 싶으면은 다시 또 꼬이고 있습니다. 말을 좀 하려 치면은 또 싸우고 있어요. 네 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레드 아이고. 팀이 오른쪽 진영이에요. 마치 왼쪽 진영인 것처럼 지금. 어 그런데 고기 써주면서 이지리얼 잡아내는데 실패했네요. 미니언한테 맞아 죽었네요. 폭뢰가 닿기 전에 뭔가 미니언 데미지나 타워 데미지에 죽었나봐요. 처형이 됐어요. 이지가 판단을 잘 그럴까요? 그렇죠. 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 그래 걸어주는데 와 깜짝 상대 두 개가 도망가게 해줘요. 네, 뭐 샤코는 뭐 인장 보여주면서 빠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주환이 탑에서 궁 써서 궁 없거든요. 아, 네. 다시 보시죠. 야, 뭐 하이라이트 끊이지 않아요. 뭐 지금... 하루 종일 다시 보고 있어요, 경기를. 네. 에이쉬가 아니 네. 나는 블루 팀인데 왼쪽에 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즈리얼이 타워를 좀 많이 맞았거든요. 여기서 플레가 들어가는데 네. 전멸 미니언. 박스 미니언이 안 도와줬네요 노틸러스를. 네, 같은 팀인데도 이렇게 안 도와주네. 뭐 샤코는 그리고 바텀에서 즐기고 있어요. 네. 어이 나봉? 네 나봉? 네 뭐 움직이면서 계속 컨트롤 한번 눌러주고 있고요. 자 이지리얼까지 들어와서 다시 라인 클리어해주고 뭐 미드도 탈론이 무난하게 밀어내겠습니다. 어우 전멸 쓰고 과감하게 들어갔네요 탈론. 큐 맞고 와. 와 전멸 데미지 계산 아 점화 데미지죠. 점화 데미지 깔끔하면 가만히 성공. 아 그리고 이거 바텀에서 이거 자꾸 싸움 걸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블루팀이. 이 3대2라고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너무 컸거든요 둘 다. 네. 자 그래도 세주환이 아직도 비가 감옥이 없어서 어우 와. 아파요. 뭐 쏘면은 다 맞네요. 네 그냥 관역. 네. 이기는 심지어 지금 강할 타이밍이거든요 아이템 보시면은. 어 그렇죠. 만화문에 광기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3일째까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 자꾸 들어가서 그런데 탱커였거든요 때린 게? 네 딱 아 난 궁극기 있거든. 네. 아 그래도 너무 과신했죠? 그렇죠. 네. 3대1 타워까지 4대1을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코 결국 4킬 확보한 채로 사망해서 제압골든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이미 경기는 14,000골드 차이 나고 있고요.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벌어졌어요. 진짜 1분에 1,000골드씩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럼 경기가 더 길어지면 더 벌어진다는 건가요? 예. 네, 지금 지면 골드 차이가 좀 말씀드려 했는데 이 시리얼이 구급기 맞고 지금 탈출 실패. 50골드 세전이 기분 좋게 챙겨가고요. 네. 옆쪽에서는 뭐 AFC 수종화살이 날아갔었죠. 네. 자 탑에는 케이틀린이 지금 라인을 버리고 왔거든요. 예. 예. 즐기시고 있네요 라이즈님이. 행복놀이죠? 그렇죠. 네. 선 맞았는데 뭔가 후속팀이 부족해요. 전멸로 빠지고 케이틀린. 예. 이러면은 탈로 어쨌든 살아가는 성공하고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병 넘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난 탈론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네. 기다 걸리면서 탈론 사막. 자, 그리고 폭맥까지 들어가서 샤코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또 비벼진다고요? 이거 야 모르겠네요. 탈론도 제압킬 지금 내준 상황이고 네. 골드 차이가 여전히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본인들의 강함을 확신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리고 흑박 걸어주면서 뭔가 해보라는 액션 취하는데 노틸러스 친구들이 좀 멀어요. 혼자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잘 큰 라머스거든요. 단단하거든요. 네. 자 현재 3만 3천 골드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네. 야 레드 팀이 보통 이러면은 그냥 미드로 모여가지고 들어가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직관적이고 지금 상황에 맞는 오더죠. 미드 모여. 네. 네 글자. 네. 킹드 모여 하면 되는데. 네. 세션이 뭐죠? 뭐예요? 이거 아니 누가 싸웠나? 싸웠나요? 채팅으로? 전문용어로 이제 낙나해라고 네, 하거든요. 낙나인 것 같거든요 이거? 오 좀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가 있어서 일단 사라는 안되네요. 이러면 노틸러스까지도 제압이 되죠. 깔끔하게 죽었죠. 자 비장의 한 발 정도는 맞아줘도 되고요. 그렇죠. 결국 지금 이 세주아니의 미드 달리기에 아르마질로 굴러가요. 방어 아니지만 그냥 때리죠. 그렇습니다. 방어력이 얼만데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그 세주아니의 낙나에로 추정되는 이 미드 달리기에 이어서 블루팀의 지금 줄초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세주아니가 질주를 멈췄어요. 광나의 질주를 후기 써주면서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자동나무인가요? 뒤쪽에서 람머스가 자 그리고 타워 데미지 방어막에 케이틀린 데미지. 반사짐 너무 아파요. 어쩔 수가 없다. 자 이러면 조체까지 등장. 아이고 미디언이 막아버렸죠. 네. 이거면서 뉴 챌린저를 했는데 교체를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항상 우리 정진호 해설님이 얘기하는 자동나군이었죠. 그렇죠. 네 람머스 한번 잡아보겠다고. 람머스 자, 이거 필연인가요? 필연적으로 죽었네요. 안되네. 이러면은 뭐 억제기까지 믿는 거죠 레드팀은. 그렇죠. 그리고 탑도 지금 고속도로 뚫려 있어서 일단 수정화산이 발사되는 대세에 지장 없고요. 막아낼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이제 게임의 장난도 바뀌었어요. 와 샤코 할 줄 알아요. 네. 궁극기로 케이틀린의 궁극기 가볍게 심어주고요. 이제 게임의 장르는 그러면 뭐 디펜스 게임 된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강한 분들이 오실 거거든요. 자, 좀 더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레드팀. 와, 뭐 왜 귀환을 안 하는지. 귀환해서 오면 더 좋을 텐데. 폭내 쓰는데 친구들이 없죠? 아, 자동 라굴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샤코예요. 아, 신미야 박사네요 거의. 예. 자, 세주아니 부랴부랴 빠져나갔고. 와, 너무 아픈데요, 라이즈? 아니, 라이즈니 몇 대 1을? 3대 1을 하고 있었군요, 지금. 와. 와. 전멸? 베일러 써도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에이스. 그러면은 뭐 탑쪽 억제기 나가죠. 자 이어서 라이즈가 뭐 집에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요. 네 라이즈 뭐 지금 3대1 하는 거 보면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건틀리 끼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색깔도 그분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아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았을지 한번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파워스톤까지 모으신 거 보이네요. 보라색이 있어요 등장에. 아 뭐 그렇네요. 네, 네. 저거 두 번째로 있는 거.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미드 쌍둥이 포탑 데미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열심히 막아야죠 지금. 그랩 끌어주는데 비전 이동으로 깔끔하게 피했고요 이즈리얼. 예. 사실 제가 한 5분 전에 뭐 하위 티어는 게임을 끝낼 줄을 모른다 뭐 네. 경기장 가면 모른다 뭐 도망쳐봤자 소용없나요?
소용 없나요 진짜? 자, 밥. 우와! 몇 개 날아가나요 이지리언한테? 아, 저럼 죽어야죠. 예, 죽어야죠 저건. 빙하감옥의 풍뢰의 비장의 한 발의 마법의 수정화살. 뭐 저렇게 다 썼는데 살아가면은 예. 아쉬워요 블루팀 너무. 아, 애기상 그렇죠. 죽어줘야 됩니다 저런 예. 거. 어 그래 라이즈 다시 한번 즐기고 있죠? 아 그럼요. 아 즐기시고 있어요? 예. 아 이런 말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필연적인 예, 존재야. 예, 필연적인 분이에요. 예. 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아닌가? 아니겠죠? 아닌 것 같죠? 예, 아마 비슷한 분이겠죠? 예, 휴가하셔서 바쁠 텐데. 아 네. 예. 자, 어 그리고 위트스 애쉬가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니라고 하시네요. 야, 잠시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야, 바텀 쪽 버프까지 무난하게 밀어낼 거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전 간다 버틴다 이런 게 흉하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닌가. 버틸 수가 없죠. 네. 어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탈로 죽이나요? 탈로 죽었어요. 그럼 라이즈. 라이즈. 아 근데 너무 세거든요. 그렇죠. 2대1 이지를까지 네. 등장하면서 아, 나는 필연적인 존재야. 그렇죠. 와 오. 저걸 버텨요. 아 결국 사망. 아. 1000골드 벌어 갔는데 메이가가 네. 벌어 가면 뭐 하나요? 쓰기 제일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와 이지를 가볍게 피해주면서 한 대 톡 마무리. 아 투망을 앞으로 쓰는 게 악수가 됐네요. 그렇죠. 네 타코는 뭐 즐기고 있고 지금 어? 레드 팀 챔피언은 다 죽어도 돼요. 미디언이 다 밀어주지 않습니까? 네. 타코는 예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지지. 와 뭐 21분 동안 경기가 치러졌는데 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21분에 나온 킬이 54킬이에요. 분당 2킬이 넘었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저희가 별풍선 받고 하는 시간이랑 경기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비슷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세블리님이 탑 케이틀린을 보여줬는데 뭐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람머스의 갱킹 때문에 뭐 게임이 터져버렸고 처음에 좋게 시작했는데 네, 네 질량 보이시죠? 어우 미즈리얼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의외로. 그리고 라이즈의 질량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네. 쌍둥이 타워가 딱 세워져 있네요 질량에.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그냥 레드팀이 라인전부터 그냥 다 터트려버렸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하기 전에 그냥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 거였죠 거의. 그렇죠. 네. 네. 사실 블루팀은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질량 제일 높은 세주하니가 아이템을 안 들고 왔다가 1분 22초 때에 아이템 사겠다고 귀환 누르고 집에 갔거든요. 허블 먹고 시작했는데 그걸 네. 못 끌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에르웰계의 격언 있지 않습니까? 임배 때 이득 보면 진다. 아 예. 그 법칙은 오늘도 이렇게 지켜집니다. 예. 임배 때 이득 본 레드팀이 아니 블루팀이 졌으니까요. 네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죠.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 장면이 너무 많아서 뭘지 궁금한데 네. 아 이 장면이네요. 아 거의 한 3분 동안 싸웠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들어가면서 세주안이 노렸는 탈론이 점화가 한 팀이 모자랐어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살아갔고 이렇게 되면 레드팀 깊숙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블루팀이 지금 위험해지니까 탈론이 일단 긴급 탈출. 그리고 베이가가 아 이거는 못 잡았네. 네 이건 아쉽다. 어 이제 뭐 빠져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샤코가 티베이깅 한번 해요. 그리고 애쉬랑 노틸러스 오니까 앞으로 네. 간 건데 믿었는데 아 믿을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여기서 누굴 믿으면 안 돼요. 네. 네 내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로 끝난 줄 알았지만 이게 또 안 끝납니다. 탈론이랑 노틸러스랑 맞췄거든요. 네 탈론이 옆으로 한번 넘고 오른쪽으로 또 한번 지나가고 그러니까 애쉬가 이리 와 이리 와! 아 여기 있었네 탈론 안녕 했는데 한대부터 터뜨렸으면 아 근데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샤코가 고아로 등장. 네 어서와 하나 둘 어 노틸러스 그리고 탈론이 돌아와서 마무리. 난 아직 죽지 않았거든. 예 뭐, 세주하니까 좋습니다. 예 싸움이 여기서 더 길어져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옆에 이지리얼도 있죠. 레드팀 3명 3대2인데 세주하니가 민감하게 들어갔어요. 딜해줄 친구가 없어요. 노틸러스까지 붙었지만 이즈리얼 체력은 지금 빠방하거든요. 그렇죠. 요거 쳐주고 때려주고 탈론은 집을 가고 세주하니가 이거를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대가를. 체력 많아 뭐 스킬 다 돌아있던 이즈리얼이 깔끔한 스톡폼으로 마무리 짓고 여기서 노틸 일단 사라는 가요. 그리고 베이가가 부활한 베이가가 또 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우리 팀 괴롭혔지. 1교전 2데스. 아, 여기서 사건의 지평선이 안 맞아요.
맞았어야 됐는데. 예. 맞았으면 이지를 잡았는데. 예. 그래서 이지를 살아가고. 여기서 베이가가 아 이거 안 되나. 또 애쉬가 등장. 죽어 있던. 자, 지금 자동 낙원이 두 명이 걸려 있는 거 이지를한테. 그런데 아르마질로 굴러가요. 꽝. 자, 두발대로 정조준. 근데 이지를 자동 낙원에 패해. 비전 이동으로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저기서 굳이 한 번 더 때리겠다고. 아, 탈론이 또 와요. 근데 문제 안 끝났어요, 진짜. 네. 탈론이 나 여기 있거든. 너 도망갈 수 있겠니? 오, 그러니까 베이가가 앞으로 돌아가. 과감하게 킬 노렸는데. 킬을 못 했으면은 탈론이 응대해 주는 거죠. 예. 야, 하이라이트 너무 길다. 이게 하이라이트 맞나요? 언제 끝나 이거? 한 3분 싸웠는데 그러면 경기 7분의 1이거든요. 네, 경기가 21분 만에 끝났으니까. 네. 야, 이거 편집하면은 영상 길이가 한 15분 나올 것 같네요. 저쪽 컷 편집만 해도 네. 이미 하이라이트 보통 10분 뽑는데 와, 엄청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세블리님 오늘의 미션 누적 킬수 20킬 중에 2킬 채우셨고요. 제가 예. 이 미션 처음 볼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못할 것 같다. 네. 예, 진짜 못할 것 같아요. 1경기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죠. 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미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누적 킬수 20킬 달성하기고요. 실패할 경우에 오세블리님께서 롱패딩을 입고 구미베어 춤을 추신다고 하시네요. 요즘 핫한 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네. 이번에는 탑이었는데 이어지는 2경기, 3경기는 이 정글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챔피언들도 네. 마스터에 가섰어요.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릅니다. 기다릴만 합니다. 네, 18킬 남았으니까 네. 한 경기에 9킬씩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예. 가능성 열어두고 싶네요. 네. 네, 일단 1경기 이렇게 끝났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황 리얼 아이언 함께하고 계십니다.